됐어요? 저야 뭐 그냥 잘 지냈죠. 오늘 정말 초심으로 왔어요. 아 정말 아무도 안 믿고. 아 물론 경현 씨 믿을게요. 아니 근데 이 사람 되게 웃긴 사람이야. 내가 저쪽에서 인터뷰하는 것도 모르고. 경현 씨도 믿으면 안 돼요. 경현 씨도 믿으면 안 돼요. 뭐라고? 아닌가? 저런 게 문제야. 그러니까 저것도 나는 진짜. 저것도. 아니 왜 그래? 나를 이상한, 왜 믿으면 안 돼? 솔직히 이상한, 얘기 좀 해봐. 그게 아니라. 아 정말. 차 선생님. 앞으로 나한테 누구도 상의할 생각 하지 말고 누구도 나한테 물어볼 생각 하지 마. 저보다 더 화가 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화는 좀 가라앉으셨어요? 화보다도 한 사람이 너무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민서는 마지막까지 자기는 찍었다고 그러지 않아, 나한테. 너는 유람이 찍었지. 알아, 그러니까 네가 유람이 찍었지. 어, 진짜 인간성 거시기 하네. 저번 주에 사실 많은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어요. 전 김경란 씨한테도 얘기했어요. 뭘요? 마지막에. 얘기. 아, 거짓말했다고요? 네. 아니, 김구라 씨가 지금 자기가 아, 네, 정말 깜짝 놀랄 깜짝 계획이 있다 해서 내가 이상민 씨도 아세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내가 김구라 씨 혼자만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1분 전에 자기 양심에 걸려서 얘기를 하겠는데 자기 거짓말을 했대. 오해성사를 해. 아, 근데 그렇다고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우리 오른팔 왼팔이 여자였지. 아니 좌심만 우심실이야. 어야 잠깐만 지금.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말리고 있는 거야. 발로 내려봐요. 아니, 그러지 저는요, 않았어요? 안 왔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첫 번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 여자를 이렇게 갈렸어? 아 형님 이게 지금 상황이 내가 지금 오른팔 왼팔 왼팔 이거 봐봐 오자마자 바로 보고한다? 아니. 보고하는 게 아니라 김구라 씨가 충성스럽게 생각하는 이상민 씨 각서로 간에 두 개 받으셨어요. 어머 이거는 보고 안 하셨나 봐요 김구라. 그래서 이런 건 보고 안 하겠죠. 어 머리야 벌써 머리야. 저 지니어스 게임하는 꿈 꿨어요. 진짜 꿈에 여기 와 있었어요. 정말 피곤했겠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2회전에서 김민서 씨가 탈락되었습니다. 이제 11명의 플레이어가 남았습니다. 3회전 메인 매치는 풍요와 기근 게임입니다. 풍요와 기근? 이 나라에는 두 개의 땅이 있습니다. 한 곳은 빵이 6개인 풍요의 땅, 한 곳은 빵이 3개인 기근의 땅. 여러분들은 풍요의 땅과 기근의 땅 중 한 곳을 선택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11명의 플레이어가 각각 어느 땅으로 가느냐에 따라 얻게 되는 빵 개수가 달라집니다. 라운드마다 각 땅으로 간 사람의 수대로 빵은 동등하게 나눠지고 남은 빵은 주최 측에서 회수합니다. 예를 들어 한 라운드에 풍요의 땅에 3명, 기근의 땅에 8명이 갔다면 풍요의 땅에 간 3명은 빵을 2개씩 얻게 되지만 빵이 3개뿐인 기근의 땅은 빵을 동등하게 나눌 수 없으므로 모두 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한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각각의 땅에 간 사람의 수가 공개되므로 자신이 획득한 빵의 개수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게임은 총 5라운드로 진행됩니다. 라운드마다 빵을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는 땅을 선택하십시오. 5라운드가 끝났을 때 빵을 가장 많이 획득한 플레이어가 우승자가 됩니다. 반대로 빵을 가장 적게 획득한 플레이어가 탈락. 만약 가장 적은 빵을 획득한 플레이어가 여러 명일 경우 탈락 후보는 우승자 혹은 우승자들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풍요의 땅과 기근의 땅에 가기 위해 기차를 타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5장의 티켓 교환권을 받게 됩니다. 티켓 교환권을 이용해서 자신이 가고 싶은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티켓은 매 라운드마다 비공개로 되어 있는 티켓 교환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티켓 교환소 안에는 풍요의 땅과 기근의 땅의 티켓 창구가 나눠져 있으며 원하는 땅의 티켓 창구에서 티켓을 교환하시면 됩니다. 한 라운드의 티켓 구매 시간은 15분. 티켓 교환소에는 한 명씩 라운드당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으며 머무를 수 있는 최대 시간은 30초입니다. 어? 티켓 구매 시간 15분이 지나면 해당 라운드는 종료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5장의 티켓 교환권을 언제 어떻게 쓰는지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한 라운드에 한 장씩 골고루 5라운드에 나눠 사도 되고 한 라운드에 모두 써도 한 장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게임이 종료되면 빵 3개당 단에 1개로 교환해드립니다. 6개면 단에 2개, 9개면 단에 3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한 라운드에 티켓을 한꺼번에 쓸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지? 다섯 장이 주어지는데 그거를 뭐 한 라운드마다 한 개씩 써도 되고 내가 뭐 1라운드 때 세 개 쓰고 뭐 2, 3라운드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티켓을 안 쓰면은 저기에 못 들어가잖아. 가봤자 빵을 못 먹을 것 같으면 안 들어가는 거죠. 김구라 씨가 어김없이 그의 오른팔 이상민 씨를 불러냅니다. 말 그대로 흥열당이 가는데 사람이 4명이다. 내가 두 개 쓰면은 내가 두 개 봐봐, 봐봐. 행동대장.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종이서 물어보세요? 우리 지금 다 같이 물어보고 있는데. 저희 같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유를 합시다, 공유를. 공유를. 아니. 우리 소멸 끝나기 때문에 공유가 없어. 정말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이 게임은 진짜 모르겠는데. 얘기 좀 해줘봐요. 아니, 왜냐면 지금 저기 보니까 우리 차민 선생님도 말씀을 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이거는 다 살아남으려면은 일단 11명이 같은 편이 돼야 돼. 네. 그렇죠. 그 풍요의 땅에 6명만 가는 거야. 7명 가면 한 사람도 못 먹으니까 딱 6명이 가야 돼. 풍요와 기근 게임 세 문장 요약입니다. 빵이 6개인 풍요의 땅과 빵이 3개인 기근의 땅 중 한 곳을 선택. 동등하게 빵을 나누고 남은 빵은 버려진다. 이름이 적힌 5장의 기차 티켓 교환권을 이용해 풍요의 땅과 기근의 땅 중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게임이 종료되면 빵 3개당 한액 1개로 보상된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안 난다는 가정이 없으면 제일 늦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김구라 씨를 축으로 보상, 좌풍 셋이 뭉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 계략을 만들고 사람들을 혼란시켜요. 이상민 씨가 삽살개 있잖아요, 개 중에. 자기 주인에게 정말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운세일 경계가 돼요. 저봐, 저봐, 저봐. 왼팔은 안 가세요. 저기서 무슨 11명에서 짜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차피 한 명 떨어지는 거야. 맞아요. 우리가 같이 사는 거면 상관없는데 나는 내가 봤을 때 이게 소수가 다수를 망치는 게임이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4명을 확보를 해. 이 4명 갖고 최소한의 어떤 배팅을 하는 거야. 이거는 11명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뭐, 아니 그러면 11명에서 안 한다 치고 안 되니까 김풍 씨도 우리를 안 할 것 같은데. 잠깐 그러세요. 나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잠깐. 아니, 이상민 씨하고 김구라 씨는 어디가 있는 거야? 이미 들어가 계시죠. 어디? 잠깐만, 한번 살짝. 안 돼요. 가지 마. 안 돼요. 날 믿어요. 일단 못 믿어요. 절대 못 믿어요. 준우야, 네가 얘기 좀 해줘. 믿어줘. 한번 믿어, 진짜 한번 믿어. 괜찮아, 내가 뭔지 듣고 와.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 준우야, 괜찮아. 어떠세요? 김풍 씨를 개런티 할 수 있어요? 김풍수 지금 제 사람이에요. 오늘, 오늘은 확실해. 아, 진짜. 아니, 오늘 확실하니까. 아, 저번 주에 그렇게 확실하니까요. 아니. 가나마 좀. 이심 없어. 너는 이 게임을 어떻게 분석했니? 마이너스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너는 그럼 내가 얘기하는 게 네가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소수가 다수를 망치는 게임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저 세 분 들어가려고 뭐라고 뭐 들어오지 세 명이 또 못 들어오게 하세요. 진짜 아직도 믿으세요 그럼? 에? 내 사람 내 사람이라니까? 지금 셋이 들어오지 말래. 에? 들어오지 말래. 들어오지 말래.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아니야. 잠깐만. 야 급기야 저 사람도 이상하게 보려고 그래. 내가 지금 이상하게 보이려고 그래. 저요? 저쪽이에요? 뭐야 지금? 아니 우리 편인 건 아는데요. 이번에 또 배신당하셨어. 아. 내가 한심해 보여요? 한심한 남자 같아? 허당 허당. 홍 감독님이 1회랑 2회 때 이렇게 빈틈 보이시고 또 빈틈을 보이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랑 나랑 상민이랑 성규랑 해서 네 명이. 저는 진호랑 같이 가고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진호를 데리고 와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성규가 나. 근데 그러면 저는 배신할 수 없어요. 그래. 왜냐면은 저는 진호랑 같이 간다는 얘기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룰을 진호한테도 얘기했어? 아니 아직 하진 않았는데. 그치, 그러면 홍진호는 나도 개인적으로 내 팬이 그렇지만 못 믿어요. 오빠가 배신할래요? 어? 내가? 내가 누굴 배신해? 상대팀. 내가 저쪽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아 그런가? 그치. 배신할 거면은 풍영 코디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풍영도 배신의 아이콘. 근데 저쪽은 너무 무서운 게 구령님 배신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저기 너무 막 배신했다 칼 맞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같이 하자고서 배신했는데 또 배신하면은 네가 제가 배신이 아니지 그거는 야 이건 하나의 과정이야. 그럼 진호 얘기 좀 한번 하고. 아니 네가 진호랑 이 게임의 룰을 얘기를 하지 마. 아니 게임의 룰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네가 얘기를 한다는 건 뭐야? 결국 우리랑 연대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밖에 안 있어. 그 얘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그럼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아 잠시만요 근데 저 아 힘들어버렸다. 네가 나중에 네가 나중에 홍준은 이미 하고 얘기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너는 야 홍준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내가 봤을 땐 지금 답은 안 나와. 준영 뭐 얘기 좀 했어? 무슨 얘기 했어요? 와서 손 이제 좀 얘기 좀 해봐. 브리핑 하세요 브리핑. 나한테 믿음을 줘 형. 자 그냥 내 생각만 얘기를 할게. 아니 저쪽에서 그냥 얘기 들어봐 얘기해줘. 야 근데 그거를 어? 그쪽으로 가시게요? 그걸 못 알려주시면? 또 무시하는 거야 형 쟤? 나가세요. 아 배신이 아니라 지금 양쪽에서 좀 헷갈려가지고 지금 아 미치겠네요. 도망가고 싶어요. 이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나 살려줄 거죠? 나 살려줘야 돼요? 나 버리면 안 돼요? 차명수 선배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저 버리지 마세요. 아 여기 아니에요. 왜 날 버리지? 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일 무서워하시잖아요 지금. 제일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면서 뒤에서 이제 막 다 하시니까. 나는 원래 1회 때부터 내 자신을 내려놨기 때문에. 네, 1회 때 거의 활동을 안 하셨어요. 너 1회 때 많이 했는데 나는. 죄송해요. 나는 솔직히 근데 유람 씨나 성규는 나보다는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떨어졌으면 내가 떨어졌지 그대들은 계속 남아줬으면 좋겠어. 성규 음악하는 사람들은 예.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있잖아. 예술가의 삶. 그럼.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진실이야. 진실. 그럼 선배님 음악에 진실이. 저는 음악이 굉장히 진실되세요. 진짜. 날개 잃은 천사. 아니 진실되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서 과연 성규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믿음은 사실 안 가요. 솔직히 정말. 일단 가요계 선배님이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겠죠, 설마. 왜냐면 후배를 버리는 거는 짐승이죠. 선배님 힌트 좀 주시죠. 아니 힌트가 없어, 성규야 이거는. 힌트가 없고. 야, 너는 이런 게임 룰을 들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니? 가끔 생각날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딱히 떠오르지 않은데. 너 그럼 네가 생각하는 이 게임의 룰은 뭐야? 양보하서. 너 와봐봐. 기본적인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가 여기 세 명 갔어. 기근에. 여기 한 명 갔어. 그럼 이쪽이 어딜 가더라도 이 게임은 빵을 못 먹어. 그러니까 다 망치면 다 빵이 없어. 주시던가. 응? 저쪽에서 투표를 안 하는 거 그럴 수도 있지. 투표 없어. 투표 안 하는 거 없어. 다 가야 돼.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가야 돼. 풍요와 기근에 딱 무조건 가야 돼. 있던데요? 없어. 그거 된다는데요? 누가 그래? 저기서. 근데 한 라운드에 티켓을 한꺼번에 쓸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지? 다섯 장이 주어지는데 그거를 뭐 한 라운드마다 한 개씩 써도 되고 내가 뭐 1라운드 때 세 개 쓰고 뭐 2, 3라운드 안 하고 뭐 2, 3라운드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베스트 웨이는 뭐냐면 첫 라운드에 두 사람을 집에 뽑아서 안 먹는 거야. 그럼 아홉 명 남잖아요. 아홉 명은 먹었어. 그럼 아홉 명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두 사람이 또 안 사. 차민수 씨의 전략입니다. 매 라운드마다 11명 중 2명이 양보한다면 풍요와 기근의 땅에 나눠진 빵 9개를 전원이 수거해 안에서 한 개씩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되면 누군가는 5개의 빵을 차지해 우승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2개의 면제권이란 특권이 있는 우승자의 역할은 과연 누가 맡아야 할까요? 다 같이 좀 모여서 얘기 좀 할까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좀 모여서 어디, 이쪽에서 모여. 여기로 모여서. 잠깐 이쪽에 다 같이 모여서 얘기 좀 할까요? 잠깐 해요, 잠깐. 저도요? 네. 아, 전 빠져요? 아니, 다 같이 와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명이 지금 자, 이거는 아, 진짜 11명이 다 모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직 잘 모르는데 일단 아, 저는 다 함께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돼요? 네. 네. 11명이 다시 다 모두가 뜻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5라운드째 누군가는 한 명이 탈락이 그렇죠. 돼야 되고 그러니까 승부는 5라운드에서 보자 승부는 5라운드에서 보자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요. 여기서 빵을 낭비시키지 말자는 거죠. 낭비시키는 방법. 가넷을 최대한 우리가 누가 이기든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빵을 골고루 네. 제작진에 그렇죠. 뺏기지 말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라운드당 3명씩 들어가면은 풍요 2명, 기근 1명이면은 6개를 갖고 갈 수 있잖아요. 다. 6개, 3개, 9개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다 갖고 가고 그러니까 3명. 그러니까 가넷을 그러니까 우리가 11명이니까 매 라운드에 2명이 3명이죠. 2명이지. 11명. 지금 11명 아니야. 빵이 9개 아니야. 두 명이 빠진다는 게 아니라 3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3명이 들어간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김풍 씨의 전략입니다. 매 라운드마다 3명씩만 티켓을 구매합니다. 그러면 4라운드까지 전원이 빵 3개를 얻고 가넷 1개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라운드에 승부를 내서 탈락 후보를 가리자는 전략입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결국은 누가 한 명 죽이자는 얘기를 참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가 결국은 가넷을 최대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떨어지는데 아 누군가 떨어지긴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라운드에서 승부는 보는 거죠? 호 씨, 잠깐만 와봐요. 야, 놀라봐. 자, 그러니까요. 한 라운드마다 3명씩 들어가요. 빵 3개 해야지 가넷 1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모든 빵을 다 챙기면 가넷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까지 가넷을 다 만들고 나면 11개까지 만들어서 각자 하나씩 갖는 거죠. 왜냐면 가넷이 많아지는 건 일단은 전체적인 게임에서는 더 유리한 거니까.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11명에서 합심을 해서 다 살아남다면 누구 못지않게 나도 합심을 해서 같이 가지.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한 명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거야. 결국은 11명에서 같이 행동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럼 누가 할 건데? 그럼 누가 할 건데?